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6일 손상대TV의 뉴스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시 정규방송인 줄 알고 딱 해봤더니 미 대성안 앞에서 우파 인사들 모여서 노상 토크쇼 하는 거 보셨죠? 나라가 하도 개판이어서 이젠 별일을 다 해봅니다. 하루도 답답하지만 일주일 내내 답답합니다. 월요일은 답답하고 화요일은 갑갑하고 수요일은 찝찝하고 목요일은 화가 나고 금요일은 열받고 토요일은 소리 지르고 일요일은 자빠져 자야 되고 이런 세월을 보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까지 버텨야 될 대한민국의 법치가 망가져버렸습니다. 이제 나라는 총체적 부실 속에서 국민의 주권까지 강탈당하고도 아무 소리 못하는 무법천지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과 관련해서 총체적 부정선거라면서 전국에서 항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포사회에서도 4.15 부정선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해외 동포들의 목소리 또한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의사협회 권고를 듣지 않고 대문을 열어버려서 무고한 국민의 생명이 무려 291명을 희생시킨 잘못보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여전히 우한 폐렴을 이용해서 집회를 틀어막고 있지만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국민들의 항거는 거의 매일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미 애국 국민들의 4.15 부정선거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는 어제부로 무려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증거들이 제시됐고 국내외 학자들과 석학들은 물론이고 IT 전문가들과 시민 감시원들의 활동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판명된 사전선거에서의 QR코드 적용은 물론이고 선거를 앞두고 우한 폐렴을 핑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량 살포한 검품 살포에 건건선거까지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내놓으라는 겁니까? 이제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찾아낸 이 모든 증거들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거나 후보자, 정당, 시민단체, 개인이 선관위를 상대로 고소 또는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는 사법기관이 판결을 내리면 될 일인데 여전히 대법원조차도 세워라, 내오라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앙선관위가 하는 꼴이나 사법부가 하는 꼴을 보면 야, 투표 안 까지 마라. 까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의혹과 증거를 총망라한 4.15 부정선거와 관련한 책들이 발간이 됐고 백서는 물론이고 핵심 증거 목록과 각종 동영상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런 사실들은 국내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필리핀, 해외 교포들 사이에서도 또 해외 언론에서까지 대서 특별히 됐고 해외 동포들도 전 세계에서 이번 4.15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집회들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시내에서 집회가 허락되는 곳이 강남 쪽이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부정선거 집회는 그쪽에서 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왜 거기서만 하냐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 서울 25개 구에 우파 구청장은 서초구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좌파 구청장이 싹쓸이해버렸고 서울시까지 시장이 사망은 했지만 좌파에서 집회 허가를 안 해줍니다. 광화문과 시청과 대한문과 동아민세점학과 서울역과 우파들의 주요 집회 장소로 사용됐던 그곳이 우한 폐렴을 핑계삼은 서울시의 행정 때문에 열쇠가 탁 잠겨있고 무려 6명, 7명, 8명이 집회를 한다고 해도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서초구 일대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또 전국에서 현재 검은 옷을 입고 블랙 시위와 소규모 집회 또는 기자회견, 1인 시위, 그리고 전시회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내일 17일 오후 4시 서울 교대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리는 법치파괴 규탄대회와 오는 8월 15일 강화문 집회까지 크고 작은 행사들이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박원순 사건으로 여론이 주춤한 듯 보이지만 이런 항거는 계속되어 왔고 내일부터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는 4.15 부정선거 규탄은 더 크게 소용돌이 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지난 5월 28일 선관위가 짜고 치는 시연회를 한 후 입을 닫고 있었는데 며칠 전 정강선관위가 난데없는 전문가 창간인단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분위기를 싹 틀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언론에서는 공개되지 않고 JTBC에서만 보도된 것인데 예긴즉슨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와 관련한 애국 시민들의 규탄이 계속되니까 바로 뭔가는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줄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전문가 창간인단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JTBC는 보도에 부정선거 업무로는 여전히 기성이다는 이런 단서를 달아서 보도를 했는데 전문가 창간인단 제도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금처럼 투표와 개표 과정은 물론이고 창간인단이 요청한 경우 선관위 서버실을 포함해서 어디든지 전문가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창간인단은 정당은 물론 학교와 법조계, 언론계, 추천인사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창간인단은 선거를 지켜본 뒤에 반드시 평가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구성하는 이 보고서는 선거 뒤 불거지는 의혹을 정면 반박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
전문가 참관인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3일 오후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여의도에 가서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했습니다. 무슨 말을 주고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냥 만났다는 것만 보도가 됐습니다. 선관위는 곧 실무작업에 들어가서 관련 내용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이 의견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가서 이런 얘기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선관위는 개정작업이 빨라지면 당장 내년 4월쯤에 재보궐 그 선거 있잖아요. 4월 7일 서울시 부산시 뭐 다른 것도 좀 있을 거고 이 선거부터 전문가 참관인단이 투개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관위의 이제 계획을 JTBC가 보도를 했는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보면 와, 선관위가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투표와 개표 과정은 물론이고 참관인들이 요청할 경우 선관위 서버실을 포함해서 어디든지 전문가에게 공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야, 이제 선관위가 변해가나 보다. 그래, 앞으로는 이제 다 밝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선관위에 낚여버린다는 겁니다.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의 계획대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부터 전문가 참관인단이 투개표 현장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번 4.15 총선 결과에 투입을 시켜서 이들로부터 고정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숙제를 냈으면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 자, 이 숙제부터 풀어나면 그 숙제를 풀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제는 하나도 안 풀고 다른 것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 뭡니까? 지금까지가 묶고 가자 이거 아니에요. 아이고, 야 선관위. 아씨,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다른 유튜브나 다른 방송 다 속아도 선생님TV는 이런 거 안 속는다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선관위가 저처럼 이런 주장을 하면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핑계를 댈 텐데 그동안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안 바꾸고도 잘하는 실력 있지 않습니까? 바로 QR코드와 관련해서는 선거법 개정도 하지 않고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번 4.15 총선에까지 하지 말라는 짓을 결국은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문가 참관인단 이번 조사에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자니까 캥기기 없으면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일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안 바꾸고도 전문가들 차출해서 투표하면 다 열어보고 해보자니까? 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QR코드를 사용하지 말았는데 4.15 총선 사전선거에 사용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가면서도 자기 일 멋대로 자의적 판단을 해서 우린 이래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개똑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의 이러한 계획과 관련해서 민경욱 전 의원이 불법과 부정의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온 이번 선거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엄밀하게 할 테니까 그때는 전문가 참관인들을 때로 집어넣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이런 얘기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살짝 샥 꼬는 척으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걸 고치지 않고 다음에 참관인 여러분 뭐하겠습니까? 지금 드러난 거 이미 부정선거라 정권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걸 덮을 욕심으로
새로운 계획을 내놓고 그때 가서는 뒤집어지든지 옳게 되든지 뭐 누가 되든지 알 바 없다는 식으로 임시 이것만 모면하고 보자. 이게 아니 뭡니까? 딱 걸렸지. 성갈이 딱 걸렸지. 이런 수법을 자꾸만 동원하는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성갈이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재검표 요구를 세 단이나 대법원이 묵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대법원은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이런 지하에 각하시기까지도 했습니다. 거기에 부정선거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투표지를 훔친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넣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하는 꼴을 보십시오. 부정선거 신고하니까 신고자를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쳐넣지 않습니까? 이 공산주의야 이거 뭡니까 이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강도가 칼로 사람을 찌르고 도망을 가면서 칼을 버리고 갔는데 그 칼을 주워서 경찰에 신고하러 갔더니 경찰이 너가 범인이야 하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가 하고 뭐가 다릅니까? 나라가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종원 씨가 당했지만 대한민국의 우파로 살아가는 아니면 양심껏 살아가는 아무리 선량한 국민 누구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선례를 쭉 봐오면서 이거는 100% 뭔가 캥긴 게 있다. 이런 정평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대법원은 부정선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재검표 요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판결처럼 그 모양이 될 값이라도 법대로 밝힐 것은 밝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나라가 아무리 개판이지만 우파들을 조사하고 잡아들이고 하는 것은 번개뿔에 콩 꽂아먹듯이 하고 저거들이 불리한 것은 하세월입니다. 이러고도 공평을 찾고 이러고도 평등을 찾고 이러고도 정의를 찾고 이러고도 법치를 찾습니까? 나라는 다망에 자빠졌는데 무슨 이재명을 살려주려고 생중계까지 해가면서 그 꼴값을 떨어지킵니까? 저거들 입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180도로 열어 지켜놓고 우파를 잡아 열 때는 10도도 안 되는 데다가 진실을 말해도 그건 헛소리야 잡아 있는 이 꼬라지 대한민국은 붉은 공산국가가 구분응선을 넣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그 대법원 전 대법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범죄자 신고는 112, 하재 신고는 119, 부정선거는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부정선거는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신고를 했으면 재검표를 하든지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도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대법원까지 이러면 나라 빨리 망합니다. 당신들의 훗날이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당신들은 망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까지 망가뜨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 양반들아. 에, 졸고 자빠졌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 내일 오전 11시,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